근데 영자하고 명자가 있었어, 한 마을에. 명자가 산에 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계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목욕을 해서, 계곡을 보면 목욕이 너무 더워, 목욕하고 싶잖아요. 근데 옷을 다 벗고 하자니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브라자를 차고 목욕을 하는 거야. 근데 목욕하다가 브라자가 터뜨리겠어. 그래서 저 밑에 살신 할아버지가 올라와가지고 브라자를, 금브라자, 옷브라자, 찢어진 브라자를 가지고 올라온 거야. 여기다는 브라자 하나 밖에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 브라자 꼬매고 입었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하는 바람에, 떨어져 가는 바람에 이제 살인 할아버지가 브라자를 쳐서 왔는데, 금브라자, 옷브라자, 찢어진 브라자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살인 할아버지가 다 와가지고 명자한테, 이 브라자가 네 브라자냐 그랬더니, 제 브라자는 사실 형님이 네. 이 브라자는 네 브라자냐 이랬더니 사실님이 그게 아니 명자가 있다. 그거 제 브라자 아니에요. 제 브라자가 정직하게 했구나. 다 떨어지고 다막 찢어진 브라자예요. 이런 거야. 그래 네 브라자가 아니구나 이랬어. 엄브라자를 팍 하면서 이게 네 브라자냐 이랬더니 그것도 제거 아니에요. 제 거는 막 천이 다 떨어지고 날간 브라자예요. 이런 거야.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천다 떨어진 브라자를 탁 하면서 그럼 이것이 네 브라자냐 이랬더니 이제 그 영자가 하는 말 맞아요. 그게 제 브라자예요. 그래서 상신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명자 보고 너무 착해가지고 그럼 너는 금브라자 엄보다자 찢은 브라니가 다 해라 이래가지고 가지 와가지고 부자가 됐대요. 그래가 근데 옆집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숙자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용자가 부자 됐잖아. 내가 얼마나 속상해. 공기 아니야, 공지? 공지. 그렇게 좀 호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브라자 집에 있는 8개를 가지고 브라자 8개 있었어요. 빨간 브라자, 파란 브라자, 뭐 까만 브라자 8개를 가지고 사서 막 올라갔어요. 막 들고 가가지고 이제 그 호수에 탁 던진 거야.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영자가 막 울고 있으니까 상신 할아버지가 탁 올라와서 브라자 8개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면서 이제 금브라자, 웅브라자, 보석 브라자 갖고 올라오면서 이제 그 영자한테 그런 거야. 들면서 이게 네 브라자냐 그랬더니 맞아요. 금방 제가 떠내려면 부자예요, 브라자예요. 그리고 금브라자 또 엄브라 탁 들면서 이게 네 브라자냐 그랬더니 그것도 제 브라자예요. 그런 거야. 그 8개를 다 자기 브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진 할아버지가 부자를 탁 던지면서 네 젖이 많이 맺으시구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좀 내면 안될것 같아요. 내가 볼때 너무 진솔하고 솔직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옆에서 이끌어주는데 욕심 많고 꾀 많고 일안 하고 막 게으름 피우고 이러는 사람한테 누가 베풀겠어요, 그죠? 그래서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무지개는 7색깔 무지개가 있어서 아름답고요, 꽃은 향기가 나서 아름답고요, 인생은 행복해서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행복한 강사 김민옥 인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네. 네, 코로나 잘 견디고 힘내셔서 오늘 만나니 정말 반갑네요. 아이고 너무 반가워요. 네, 반가 아니, 반가 정말 못볼 반가 반가. 줄 알았어요. 아이고 아, 정말 이건. 힘들게 힘내서 또 연구소에 운영하시니까 되게 우리 교수님 당당하고 멋진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네, 네. 진짜.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사시나 궁금도 하고, 연구소가 또 운영을 할수 있나 궁금도 하고, 2주라는 그 시간이 되게 길더라고요. 네, 길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2년 동안, 3년 동안 코로나 안 걸려서 건강하게 잘 보내왔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코로나도 만나고, 또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그죠? 얼마나 코로나 만난 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코로나 걸리지 말고, 코로나 만나지 말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아프고. 할머니들이 제가 15분을 모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코로나 3번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총 인구에서 3분의 1은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만성 질환자 노인들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올해 좀 아프지 말고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 올해 2002년, 21년도 잘 나서 2023년도에는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사람을 만나야지만 인생이 행복하고 또 뭐가 이루어지는데 사람을 다 못 만나게 만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소침하고 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애들 간식을 위해서 만두를 만들어 봤어요. 그죠? 그래서 만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두 만두 맛있는 만두 좀 만들어주세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이제 저 율동 한번 해볼게요. 율동. 자, 밀가루. 그래요. 율동 먼저 하고. 밀가루를 뿌려야 된대요. 밀가루 뭉치잖아요. 밀가루. 뭉쳐. 팍팍 밀어. 팍팍 밀어. 만두 속에 뭐가 들어가나요? 네? 만두 속에 뭐가 들어가나요? 김치. 만두 속에 우선 소고기 좀 들어가야죠. 야, 맞아요. 만두 속에 김치도 들어가고요. 소고기도 들어가고요. 잡채도 들어가고 배추도 들어가요. 자, 밀가루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밀가루 덩어리 팍팍 밀어. 돼지고기 양파 당근 양파 넣어 팍팍 넣어. 자, 지글지글 짝짝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만들었구나. 한 걸음 더 드릴게요. 배부르게 한 걸음 더. 자, 다시 한번 만두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아, 만두가 겨울에 김장 김치 담은 걸로 만들면 정말 맛있잖아요. 만두가 내가 볼 때는 만성 영양식품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두를 하루에 한두 개씩만 먹어도 하루에 영양가가 굉장히 풍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겨울에 11월달 12월달에 만두를 많이 만들어서 건강한 영양을 섭취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밀가루 덩어리 묻히고 팍팍 밀고 그 속에 돼지고기 양파 당근 다시마를 한번 넣어 볼게요. 아니, 선생님은 집에 만두 만들 때 안에 뭐 넣어요? 두부. 그치, 맞아. 두부 넣고요. 아니, 두부 넣어요. 그죠? 배추 넣고, 무 넣고, 저기 김치도 넣고. 자, 다시. 만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두 만들자, 준비. 야, 시작. 밀가루. 덩어리. 팍팍 밀어. 팍팍 밀어. 자, 그 소리 못 만났죠? 돼지고기 양파 당근 김치 넣어 팍팍 넣어. 지글지글 짝짝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만두로구나. 네, 올해 만두국도 끓여 먹고 만두튀김도 해 먹고 또 만두 전골도 해먹고, 네, 올해 그렇게 만두를 맛있게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올해 소풍 가요 안 가요? 소풍 가야죠. 아, 어디로 갈까요? 산성으로 갈까요? 아, 산성으로 갈까요? 네, 산성으로.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산성. 네, 우리 교장 선생님은? 예, 산성. 그게 가보고 싶어요. 아, 산성 가고 싶어요? 자, 소풍 한번 가볼까요? 네. 소풍 가면 모자 쓰고 배낭 비고. 배낭 속에 뭐가 들어가죠? 김밥. 그렇죠. 김밥. 네, 또 가자. 옛날에 소풍 가면 밤도 들어가고 땅콩도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계란도 쌀막하고. 오징어 단발이 가지고. 김밥도 가져가고. 우리 교수님 소주 한 병 가져가고. 아이고, 소주도 한 병 가져가야지. 소주 한 병 가져가야지. 안주에서 오징어 한 마리 가져가고. 그죠? 자, 소풍 한번 가볼게요. 소풍 가자. 자, 시작. 소풍을 가자. 한번 그려볼까요? 다 그려야 되는데, 서서. 예, 그래. 소풍 가야 되겠다. 자, 소풍. 가자. 가자. 소풍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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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쓰고 배낭 메고 신발을 신고 가자 소풍을 가자. 네, 소풍 가서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하고 장기 촬영도 하고 놀러도 가고 소풍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소풍을 가서 재밌게 놀다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언제 갈까요? 네. 그래, 우리 언제 갈까요, 교수님?
10월 말쯤에 갑니다. 아, 10월 말쯤에. 10월 말쯤. 네. 10월 말쯤. 얼마 안 남았네요. 좋아요. 네. 석봉을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등당도 이야기하고, 그죠? 또 뭐 홍보도 이야기하고 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야지 또 1년 동안 또 소진했던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시켜서 행복하게 또 내년 2023년을 또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꼭 석봉을 또 가고요.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애 장소가 있대요. 에? 연애 장소. 아 그래요? 네. 어디까지 거기가? 거기 좀 알려줘요. 중앙공원. 거기 좀 봐주세요. 연애하는 장소가 있대요. 어디서 연애할까요? 벤치. 공원의 벤치. 그렇죠, 맞아요. 진짜 그런 데 많이 하는데 제가 여기 저 봤어요. 삼박. 아. 삼박 보리밭. 네. 아. 삼박 보리밭 그런 데 하나요? 아 그런 데서 연애를 하나요? 아 그래요. 뽕밭. 아 그래요? 그 옛날에 뽕 따러 가자 그러면 바로 아. 그 얘기야. 뽕 따러 가자. 아 뽕 따러 가자. 그래서 영화가 뽕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뽕. 뽕 따러 가자. 뽕. 아 그렇구나. 뽕밭에 가자 그러면 그 얘기예요. 아 네. 요즘에 이제 천국 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산에를 많이 간대요. 등산을. 그래서 우리 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저께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안녕하세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며느리, 사위, 아들들이 맛있는 거 해와도 마음이 차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허전허전하지? 아들도 잘하고 며느리도 다 잘하는 너무 허전한 거야. 마음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원하고 집에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을 다시 도전해 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산악회에 가입했대요. 60, 70 산악회에. 그 길에 한 달에 한번 산악회를 가가지고 산악회를 가서 이쁜 언니를 만났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을에 소풍도 가고 등산도 가지만 산악회에 많이 간대요. 왜냐면 하루 일정이 싸면서 저기 놀고 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즘에는 최고의 즐거움이 여가 문화가 산악회래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쁜 할머니를 만나고 이쁜 언니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사이가 좋게 만나서 이렇게 밥도 먹고 놀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산랑산성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 남자친구 없는 사람들 주말에 배낭 메고 산랑산성을 가 가가지고 멋진 총각이라든지 멋진 아저씨가 있어요. 그럼 그 뒤를 쫓아 따라가면서 말을 붙여 말을 붙여서 오늘 어디서 왔어요 이제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죠? 인적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친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라포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내려와가지고 맛있는 같이 먹으면 이야기하고 그래서 또 썸씽이 이루어져서 또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왜 사랑을 하려면 조건이 좀 있어야 돼. 이쁜 조건. 좀 몸매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미지 관리를 좀 해야 돼. 왜냐면 남자가 뭐 프로포즈 하거나 이야기할 때 너무 아줌마 같고 너무 이미지 관리가 안 되면 누가 프로포즈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좀 여성스럽고 좀 이뻐야 되겠죠. 산악회 갈 때도 좀 이뻐야 가야 돼. 그래야지 남자를 대시하지 않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좀 꾸며서 갈 나들이 가야 돼요. 어디를 가든. 그래야지 남들이 와서 벌이 날아든다고. 그죠? 네. 꽃이 이뻐야 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아줌마들, 여자분들, 아가씨, 뭐 아가씨, 아줌마들 다 좀 이쁘게 여성스럽게 좀 해가 다녔으면 좋겠어요. 뭐 아줌마처럼 해가 다니지 말고. 그래서 내 관리를 참 잘해야 될 것 같아. 그 40대는 배가 놓으면 절대 안 된대요. 그러면 만성질환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0대, 60대는 남자들 술, 담배, 터키도 안 먹어야 돼요. 술, 담배를 떼야지만 치매도 안 오고 건강하지, 유지할 수 있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70대에서 많이 읽고 쓰고 외워야 된대요. 그래야 치매가 안 온대요. 치매는 읽고 쓰고 외우는 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뇌는 써야지만 우리가 인지 향상이 되어서 치매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뇌는 쓰면 쓸수록 더 좋다고 하니까 뇌를 많이 쓰시고 80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 등산을 갔으니까 저번도 갔다 왔잖아요. 그럼 오늘도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비빔밥 속에 뭐가 들어가나요? 비빔밥. 당근 들어가고. 단무지, 콩나물, 참기름, 시금치. 맞아. 콩나물도 들어가고, 고사리도 들어가고, 도라지도 들어가고, 참기름, 들기름 들어가잖아요. 자, 비빔밥을 만들자. 자, 비빔밥 만들어 보세요.
비빔밥을 만들자. 비빔밥을 만들자. 자, 고사리. 우리 교수 선배님, 어? 성모님. 뭐냐? 계란. 그쵸? 계란 후레나 그거? 나무지. 고사리, 뭐, 콩나물. 고추장. 맞아. 시금치, 고추장. 자, 비벼. 비벼. 비벼, 비벼, 비벼. 팍팍 비벼. 비벼, 비벼. 네, 빈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죠? 네, 오늘 우리 어디 갔다 왔죠? 처음에? 산성 갔다 왔어요. 산성 가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소풍을 또 갔다 오고 배고파서 빈밥도 먹었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올해는 온갖 우리 가족이라는 공동체 있잖아요. 남편이 최고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 뭐 산에 가서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든 들에 가서 좋은 친구를 만나든 다 거기서 거기야. 내 가정, 내 남편. 그죠? 내 가정이 최고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잘 꾸려가면서 노는 게 최고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가을에 뭐 숙녀님, 신사분들 다 행복하게 뭐 잘 살 수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집 가정이 최고 튼튼하고 남은 거 먹으면 뭐 하겠어? 우리 게 최고죠. 안 그래요? 그래서 내 남편 걸 잘 챙기고 그리고 잘 챙겨주면 항상 감사하다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올해 여기 계신 수녀님들 가정을 화목하게 가정을 잘 꾸려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달송이하고 알송이하고 살았대요. 달송이랑 알송이가 살았는데요. 그 달송이는 알송이를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알송이는 달송이를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둘이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네, 우리 가정들 오늘 집에 들어가서 남편한테 놔주고소 하고 오늘 가까이 가서 사랑을 베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해요. 감사합니다.